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야너기, 야 너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 10강 갔습니다. 벌써 10강이 됐네. 자, 오늘은 어제 배웠던 표현을 정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생애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뭐였죠? I claim. 그렇죠? I claim that. 하나로 가야죠. I claim that 할 거야? I claim that. I claim that. 읽을 때는 claim 매수로 읽어요. Claim that. I claim that. 나의 전생애가 뭐냐? 전이 뭐냐면 홀스입니다. 홀. 홀. My whole life예요. My whole life. 자, 이제 뭐냐면 명사에다가 형용사 집어넣는 거 이제 좀 갈게요. 이제 명사 형용사 집어넣는 거. My whole life 뭐야? Belongs to Go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거시기하다였죠. 거시기하다. 거시기하다보다 sometimes 가고 sometimes 가끔에 it is difficult 이렇게 씁니다. It's difficult. 자, 분별하다만 생각. 분별하다. To. 자, 분별하다가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Discern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분별하다 쉽게 가면 이렇게 쓰면 돼요. Tell. Tell이야. Tell. Tell이 분별하다도 있어. Tell your 뭐야? Will 이렇게 말하면 돼요. Tell your will. 자, 여기다가 또 형용사 늦게. 자, 오늘 형용사 계속 배우는 거니까 그지? Tell your 해다가 뭐 넣을까? 좋은 거 저번에 했지? Magnificent 쓸게. Magnificent 뭐야 할까? Magnificent. 그 다음에 주권적이면 Sovereign이에요. 할까? Sovereign. Sovereign. 주권적. 해봐. Sovereign. 확 다 Sovereign. Sovereign 하면 돼. Sovereign will. 할까? 주권적 will. 하나님의 주권적. 자, 뭐, 자, 명사에다 뭐 넣는 거 연습한다 이제? 명사를 컬러풀하게 하려면 뭐야? 되게 좋은 형사 넣어줘야 돼. 이렇게 해볼까? Magnificent. 그 다음에 뭐야? 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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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을 much 대신 뭘 쓸 수 있다? Massive를 쓸 수 있어요. 해봐. M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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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Let me. Let me. Let me 뭐야? Tell your will. Let me tell your will. 잘 분별하게 하세요. 잘 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진짜 잘을 greatly로 쓸게. well 쓰지 말고 해봐. greatly. greatly. 한국에 discern도 있어요. discern. discern. discern도 분별하다. 여기다가 discern 넣는데 자, 쉬운 단어는 뭐라고? tell. 어려운 단어는 뭐야? discern. 해볼까? discern. discern. 자, 하늘에 뭐가 있어? 하늘에 뭐가 있지? sun이 있어. sun. sun. 그래가지고 야, 이 sun. 이 선이 왕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하늘 아래 해가 두 개 있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없지.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왕입니까? 분별하는 게 뭐야? 디선. 이 선이 왕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선이 이렇게 디선 별짓 다 해서 옵니다. 디선. 디선 뭐라고? 분별하다가 디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매일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했죠? In my daily life 그지? 아니면 in my daily 루틴이었어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돼? 전사명사니까 맨 뒤로 가야 돼. 맨 뒤로. 내가 내 삶 속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so that I can, so that I can, 이제 so that I can 바로 나왔어. so that I can glorify죠. glorify, glorify, you in my daily life, daily routine. 루틴 이름 돼요. routines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In my daily routine 하죠. So that I can glorify you in my 저 주님께 하지만 glorify가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쓰는 거 그냥 glorify you in my daily routine입니다. 나의 전생애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뭐야? Fill my 그렇지. Fill my whole life. Fill my whole life with 자, the grace of God이죠. The 자, 그레이스에다가 또 뭐 쓸 수 있어? Magnificent 썼으면 돼, 그지? 자, 해보자, 해보자. Magnifi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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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 Magnificent grace of God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 Massive 해야 돼, massive. Massive grace of God. Massive 써도 돼, massive. 그지? Massive grace of God. 또 뭐도 쓸 수 있을까? Glorious 어때? Glorious. 안 되면, 우리 아까 많은 건 또 뭐였지? Abundant. Abundant. 자, 요런 형용사 외워. 해보자. Magnificent. Glorious. Massive. 이런 거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Fill my whole life with the magnificent grace of God 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왔네. 말미암아. 뚫으니까 맨 뒤로 보내. 맨 뒤로 그지? 전세명사 맨 뒤로 보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so that I can
So that I can, 그지? So that I can, 또 나왔다. So that I can, 뭐야? 높이다. Lift up. Lift up. 자, 높이다가 긍정이니까 뭐 써도 되지? 긍정 만능 동사? Build up. 그죠? Build up. 주님의 이름. Your name. 한 다음에, through the? 그치, through the? Power 앞에 또 뭐 쓸 수 있다? Magnificent. 아니 뭐야? Glorious. 아니 뭐야? Massive. 그지? 아니 뭐야? Abundant. 다 가능한 거야. Through the magnificent power of God. 자, 그래서 아무데나 다 붙일 수 있는 형용사야 이거. 그죠? 아무데나 다 붙일 수 있는 거보다 Abundant, Massive, Magnificent 이런 거 Glorious 쓰면 더 좋아요. 그죠? 이런 거 우리 많이 쓰는 동사 썼어. Magnificent power of God 해야 되고 Power 앞에 아까 주권적인 건 뭐라고? Sovereign power of God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기쁨이 됩니다죠. 자, 기쁨도 약간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쁨이 기쁜 건 happy고 기쁨은 joy잖아. joy.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It is 또 이수를 시작해. My joy. 이렇게 써도 돼. 명사로 써도 돼. 명사로. 뭐면은 그게 형용사형 명사를 써도 돼요. 형용사형 명사를 쓸 수 있어. 해봐. It is my joy. 뭐 하는 것이 to 뜰 아는 거. Know your will. It is joy. It is my joy to know your will. 하면 되겠습니다. It is my joy to know your. 해가지고 우리가 뭘 배웠어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저번 시간에 그걸 응용했고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복잡하지 않고 오늘은 한 가지만 배웁니다. 내일 배우는 게. 내일 배우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정말 되게 유용한 거예요. 유용한 거고 오늘 배우는 거는 오늘 배우는 건 이거야. 이거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해볼까?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이거 외울 거야.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Give me strength to carry. 해볼까?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그지 뭐야?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뭐하도록? To carry on.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봐.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입니다.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걸 배울 거예요.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자, 우리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뭐라? Become weary. 뭐라? 내가 뭐야? 우리가 안 하게 하소서 할 수 있어. 안 하게 하소서. 똑같이 그지? 우리가 안 하게 낙심되지 말지니 라고 써 있는데 이게 하소서 돼요. Let us. 그러니까 let us. Not become weary. 자, get 되다는 두 가지 되다. 되다는 get 플러스 형용사가 있고 become 플러스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get은 어떤 게 들어갔죠? 강제랬지. 강제. 강제. 그래서 그때 우리를 준비시키소서가 영어로 뭐였어요? Get get myself ready였지. 그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나 뭐야? God me ready 이렇게 했어요. God got me. 해봐. God got me ready.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For the kingdom of God. God got me ready. 해봐. God got me ready. Fo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그렇게 안 하고 근데 get 다음에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써서 뭐뭐하게 되다가 돼요. 자, 보자. He got angry. 이게 있어. He got angry. 그럼 뭐야? 그가 화나게 되다야. 이것도 되고 뭐 된다고? He became 뭐도 angry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나게 되다예요. 똑같이 되다인데 자 어떤 게 외부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슴 내가 강제랬잖아, 그지? 강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화가 나면 he became angry예요. He became angry. 근데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 열받게 한 거야. 그래서 he got angry야. 그래서 영어로 빡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icked up이야. 해볼까? Ticked off. Ticked off. 얘가 나 빡치겠어. 그럼 영어로 읽어요. He got ticked off. 예요. 욱했다. 욱하다. 욱하다가 영어로 ticked off. Ticked off. Ticked off.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화나게 만드는 거야. He got ticked off. 하되고 He became ticked off. 스스로 화날 수 있어 없어? 스스로 열받을 수 있어 없어? 스스로 막 빡치고 그래? 갑자기 가만인데?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이뻐졌어. 이뻐졌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뻐지면 어떻게 써야 돼? He became. She. 나이가 들어서 예뻐지면 she became beautiful이야. 자, 이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예뻐진 거야. 근데 얘가 어디 갔다 왔어? 강남에 갔다 왔지. 그럼 she got
beautiful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got은 인공적인 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became 뭐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되다에는 자연스럽게 인공적인.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Let us not become we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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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자연스럽게. 뭐 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이거 그죠? 재밌죠? 여기다 뭘 쓰지 않았어? get을 쓰지 않았어요. 그죠? 외부적 요인 때문에 우리가 뭐야? 낙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뭐야? 스스로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낙담한다는 거예요. 뭘 할 때? In by four였죠? 뭐 할 때? 선을 행할 때. 이게 인이 때야 때? 할 때. 자, 기도야, 기도.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자연스럽게 된다, 안 된다? 안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마다 get 인공적으로 뭐야? ready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낙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외부적 자극을 줘야 돼. 그래서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뭐야? At the proper time. 원래 맨 뒤에 앞에 나왔어. 그치 뭐지? 적절한 시간이 되면 뭔데? We will reap. 해보자. Reap. Reap. 이거 reap인데 어떻게? A로 읽어야 돼. 해봐. Reap. Reap. Reap a harvest. 해봐. We will reap a harvest. 우리가 뭐야? 추수를 거둔대요. 거두다요. 거두다. If we do not 뭐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된대. 그래서 일단 뭐 하면 돼? 하는 거 계속 하면 돼. 뭐만 안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비스트를 준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성공은 결국 뭐예요? 누가 얻는 거야? 성실한 사람이 얻는 거야. 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뭐 한다? 성공한다. 기독교는. 그죠? 기독교는.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 하셔서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가장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과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낙심과 싸우자. Weary, weary, weary.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뭐만 안 하면 하나님이 하비스트 준대? 낙심만 안 하면. 낙심하고 마음이 기분 나쁘고 디스하티드 되면 마음이, 그러니까 하트가 어떻게? 하트가 낙심할 때 내가 뭔가 때려치지 않으면 하나님 하비스트를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아멘? 뭐만 안 하면 된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할 때 뭐만 안 하면 돼? 낙심이 찾아오잖아. 자연스럽게. 그럴 때 의지적으로 뭐라? 기브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 계속 하라는 거야. 뭐가 와도? 낙심이 와도. 이거를 전문용어로 똥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똥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그죠? 마귀가 지져도 기차는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해봐요.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뭘? 계속 갈 수 있는. 하자.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거를 Give me strength를 이렇게 바꿀 수도 돼요. Empower me. Empower me. 도 되고 이것도 돼요. Enable me. Enable me. 두 개 쓸 수 있어. 자, 하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Enable me to고 뭐뭐 하지 않게 능력을 주시면 Enable not to입니다. 해자 enable me not to. Enable me to. Enable me not to. Empower me to. Empower me not to. 내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뭐예요? Empower me not to sin. 그래서 내가 영광 돌리게 하세요. Empower me to glorify Go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자. Empower me not to. Empower me to. Empower me not to. 애워야 돼. Enable me to. Enable me not to. Empower me to. Empower me to. Empower me to. Empower me not to. Empower me to. Empower me not to. 시작. 다시 그치 더 빨리 시작. Empower me to. Empower me not to. 시작. Empower me to. Empower me not to. 더 빨리 시작. Empower me to. Empower me not to. Empower me to. Empower me not to. Enable. Enable me to. Enable me not to. Enable me to. 이면 뭐뭐하게 능력을 주세요. 뭐야? Empower me to. 뭐뭐하게 능력 주세요. 뭐야? Empower me to. 뭐뭐하지 않게 능력 주세요. Empower me not to. 뭐뭐하게 능력 주세요. Enable me to. Enable me not to.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Empower me not to be weary. 이렇게 하시죠. Empower me not to be weary in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그죠? 복음 전하다 뭐랬지? With others 아니면 sharing the gospel with. 시작. Sharing the gospel with. Sharing the gospel with. Sharing the gospel with. 자, 복음을 선포하다 이겼어요. Delivering the gospel message 해봐. 시작. Deliver. Deliver가 배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다는 뜻도 있어요. Deliver가. 오케이? Deliver. 해봐. 복음을 전하다. Delivering the gospel.
Share the gospel. 자, 여기서 시작. Share the gospel. Deliver the gospel. 자, 동사랑 목적 같이 외워야 돼. 해봐. Share the gospel. Share the gospel. Deliver the gospel.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게 능력 주세요. 뭐야? Empower me to share the gospel. 시작. Empower me to share the gospel.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 여기다 넣을게. 전하다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자. 담대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뭐야? Empower me to, 그지? Empower me to share the gospel. 앞에다가 이거 넣으면 돼요. Boldly share the gospel. 시작. Boldly share the gospel. Bold. 자,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뭐야? Aggressively. Aggressively share the gospel. 시작. Aggressively share the gospel.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지옥 얘기하고, aggressively. 아까? Aggressively share. 그거는 이거 하나 더 쳐. Boldly share the gospel. 시작. Boldly share the gospel. 자, 그 다음에. 주님,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지치지 않게 힘을 주소. Empower me not to be tired. Weary 다른 말 tired야. 해볼까? Tired. Tired. 할 때가 뭐라고? 할 때? In serving others. In 밥 먹, 아침밥 먹을 때 뭐야? In eating breakfast. 그치? 어. 복음 전할 때? In sharing the gospel. 다른 사람과 복음 전할 때? In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그치?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할 때? In winning others. In winning oth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교회를 세울 때? In building the church. 그치? 어, in building the church. 나는 자기를 개발할 때? In building of myself. 그치? 어, in building of myself. 자기를 개발할 때 뭐라고? In building. 자, 영어 실력을 늘릴 때? English ability. 어, 영어 실력을 늘릴 때? In building of English ability. 어, in building of. 자, 관계를 개선할 때? In building of my, the relationship. 어, 나의 와이프와 관계를 개선할 때? 어, 그래 못하는구나. 와이프 없어서. 여자친구와 관계를 개선할 때? In building up the relationship with my girlfriend. 남자친구와 관계를 개선할 때? I pray that. 그치? I pray that God would give me a boyfriend. 그 먼저 얘기했다. 그치? Continue to bless me. 어, I pray. 그래서 뭐뭐 할 때 in ing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거 when을 안 쓰는 게 좋아요. 할 때 when 안 쓰고 바로 in ing 목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in sharing the gospel. 되게 편해. 되게 편하게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또 하나. Strengthen me 해도 strengthen me 해봐. Strengthen me. 자, 세 개 배웠다. 뭐라? Enable me. Enable me to. 두 번째. Empower me to. 세 번째. Strengthen me. Strengthen me to. Strengthen me to. Strengthen me to. Strengthen John to. 자, 이거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잔에게 힘을 주세요. 뭐야? Strength John, 수잔에게 힘을 주세요. Strength John, strength Susan to. Enable Susan to, empower Susan to 하고도 이렇게 써도 돼요. Give Susan, give me strength. Give me power. Give me ability. Give me an ability. 이렇게 쓸 수 있어. Ability는 관사 붙일 수, 여기 얻을 수 있어. 해봐. Give me an ability. 시작. Give me an ability. To.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하는. Enable me to. Empower me to. Strengthen me to. Give me strength. Give me power. Give me an ability t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이 몇 개나 있어? 여섯 개나 있어. 여섯 개. 그죠? 여섯 개. 자, 이럴 수 있어. 가볼까? 시작. Enable me to. Empower me to. Strengthen me to. Give me strength to. Give me power to. Give me an ability to. 여기다가 이게 바뀌면 되지. 자, 하나님 나에게 기술을 주세요. 뭐야? Give me skills to. 자, 요거는 요거로 가지 않는 거 넣을 수 있죠. 사랑을 주세요. Give me love to. 자, 내 와이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 주세요. Give me love to love my wife. 그죠? 어. 내가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Give me power. Give me strength to study English. 그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을 뭐 하는 것만으로도 섬기는 그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럼 it is my joy to serve you 예요. 해볼까? It is my joy to serve you. It is my joy to serve you. It is my joy to serve you.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소서. Give me strength not to. 네. 그지? Not to 빼먹었다. 그지? Give me strength not to become weary in doing good. 해볼까? 시작. Give me strength not to become weary in doing good.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다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다? It를 주어로 쓸 수 있다. 그래서 it is 형용사, to 동사 목적어 배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될 수 있다? 이거 대신 it is 형용사를 뭐야? 명사로 바꾸는데 앞에다 뭘 붙여야 돼? My 이렇게 쓰는 거야. My joy. It is my sadness. It is my glory to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It is 형용사, to 동사 목적어. It is my glory
My joy, my sadness. 자, 나의 행복입니다. 그럼 뭐야? My 뭐야? Happiness. 나의 기쁨입니다. It is my pleasure. 해볼까? It is my pleasure. 이거 완전 공손해요. 자, 그 당신 만나서 좋아요. 뭐야? It is my pleasure to meet you. 당신 만나서 영광입니다. It is my honor to meet you. 당신 만나서 진짜 영광입니다. 뭐야? It is my glory to meet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It is my honor to sit next to you. 그렇지. Sit next to you.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It is my honor to be with you. 그렇죠. Be with you. 당신 팀에 있는 영광입니다. It is my honor to be in your team. In your team. 이렇게.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It is my honor to serve this church. 그렇죠. This church.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it is 형용사, 투동사, 목적어. It is my 명사, 투동사, 목적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다? 능력을 주다. 했죠. 능력. 내게 능력 주세요. 첫 번째 뭐야? Empower me to. 그 다음 두 번째 뭐지? Enable me to. 그 다음 뭐야? Strengthen me to. Strengthen me to. 그 다음 뭐죠? Give me power. give me 빼면 어때? Give me power. Give me strength. Ability는 뭐다? 관사를 붙일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거야. Give me an ability. To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다른 거 지금 어때? Give me 기술 달라면 skills. 사랑하면 love. 자, 여기다 쓸 때 요 앞에다 뭐 쓸 수 있어? 또 magnificent love. 그죠? 그 다음 뭐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또 어떻게? glorious skill. 이런 것들을 abundant love 이런 거를 쓰면서 영어를 하시면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너기 10강 주세요라는 표현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유용한 what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